대전의 한 동물원에서 태어난 백두산 호랑이 3마리가 100일을 앞두고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야생성을 유지하도록 자연 포육 방식으로 돌보고 있다는데요. 직접 만나보시죠. 송민석 기자입니다. 어미를 따라 100일 잔치상을 맞은 아기 호랑이들. 야, 호랑이 겁니다. 지난 7월 초 아빠 계룡이와 엄마 알콩이 사이에서 자연 번식으로 태어난 백두산 호랑이 3남매입니다. 수컷 2마리와 암컷 1마리로 백두산 호랑이 특징인 이마에 임금왕자 무늬가 선명합니다. 태어날 때 몸무게는 1kg에 불과했지만 100일 만에 10kg으로 훌쩍 성장했습니다. 남매들끼리 장난을 치고 어미를 따라 물에 들어가는 게 동물원 환경에 잘 적응한 모습입니다. 엄마 줄줄 따라다니는 게 저희 동생 같아가지고 신기했어요. 무서울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보기 뭐 직접 보니까 별로 안 무서웠어요. 사육사들은 야생성을 유지하도록 성장 과정에 개입하지 않는 자연 포육 방식으로 호랑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아기 호랑이가 먹는 닭고기는 하루 300g 정도. 닭을 주면 어미가 직접 뼈를 발라줍니다. 모유를 먹다가 지금 이유식을 한 지가 한 보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유식에는 이제 소고기 다른 거, 그다음에 그 닭고기에 어미가 이제 발라주는 거, 그런 걸 지금 먹고 있습니다. 동물원 측은 아기 호랑이의 안전을 위해 1년 정도 다른 호랑이들과 격리해 사육한 뒤 더 넓은 사파리로 내보낼 계획입니다. 또 3남매의 이름은 시민 공모를 통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송민석입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갑니다. 대전의 한 동물원이 최근 연이어 경사를 맞았습니다. 이 백두산 호랑이와 토종 한국 늑대 등 멸종 위기 동물들이 연이어 새끼를 낳았는데요. 오랫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해온 동물들 만나보시죠. 조정아 기자가 소개합니다. 태어난 지 갓 50일 된 새끼 호랑이 미령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장난치기 바쁩니다. 지난 5월 2년 만에 태어난 멸종위기종 백두산 호랑이입니다. 초산인 어미에게서 어렵게 태어난 미령이는 사육사들의 극진한 보살핌 덕에 몸무게가 1.2kg에서 두 달여 만에 7kg을 넘었습니다. 어머니가 사실 초산인 경우에는 잘 돌보지 못해요. 예, 모성애가 좀 없어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인공포유를 시작했었고. 미령이보다 한 달 앞서 태어난 오빠 사자 한강이와 낙타 룰라도 영양 만점인 고기와 분유를 먹으며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아기가 동물 보고 싶어해서 와봤는데 우연치 않게 아기 동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건강하게 태어난 토종 한국 늑대 4마리. 이번엔 사육사가 기르지 않고 성체 늑대들 사이에서 자라게 하는 자연 포육을 택했습니다. 어미한테서 이제 길러졌던 어떤 늑대의 그 습성을 그대로 이제 받는 거죠, 새끼들. 축복을 받으며 태어나 동물원의 새로운 가족이 된 새끼 동물들.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에게 큰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제가 이민년 호랑이인데요. 중국 동북 지역에는 백두산 호랑이 보존 계획에 호랑이의 출몰이 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계속해서 새끼 백두산 호랑이를 자연으로 돌려보낼 계획이어서 앞으로 호랑이와의 공존을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선양에서 오세균 특파원입니다. 백두산 호랑이 14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한 동물원입니다. 이 동물원은 새끼 호랑이 20여 마리도 키우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넉 달 된 이 암수 아기 호랑이는 먹이 사냥 등 야생 적응 능력을 키운 뒤 자연으로 돌려보내질 계획입니다. 중국 당국은 새끼 호랑이 야생화 사업을 통해 현재 50마리 수준의 야생 백두산 호랑이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중국 산림당국이 최근 5년간 모니터링한 결과 중국 동북 지역에서 새로 태어난 야생 백두산 호랑이가 20여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1일 지린성 훈촌에서 야생 새끼 호랑이가 포착된 데 이어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성체 호랑이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개체수가 늘면서 호랑이가 국가공원 제한지역을 벗어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민가로 내려와 주민을 공격한 백두산 호랑이가 생포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당국은 지린과 해룡장성 일대 서울시 면적의 23배의 땅을 국가공원으로 지정했습니다. 将来呢，这些幼崽呢都要逐渐的向虎豹公园外边进行扩散。人和虎之间的和谐共存呢，可能是我们将来要研究的一个很重要的一个课题。 중국 당국은 야생 백두산 호랑이에 GPS를 부착해 해당 지역에 사전 경고 조치를 하고 입산도 제한하고 있지만 활동 범위가 넓은 백두산 호랑이를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어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선양에서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